네. 올리브69님께서 올려주신 네. 에코앤드림입니다. 아, 요거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네요.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좀 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올 초쯤인가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 아닙니까? 한 번. 올 초에 잠깐 좀 그랬다가 네. 지금은 예. 주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쭉 좀 내려오고 있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도 좀 조정을 좀 세게 받네요. 3.5%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39,000원에 사셨고요. 10%입니다. 좀 가격대가 예, 저는 좀 애매한 가격대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걱정이 상당히 되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이렇게 7월에 잠깐 올라왔었을 때가 그 정도 가격인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앤드림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종목은 한번 매도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는데, 그 예전에 이엔드리라는 기업이죠, 그죠? 예, 구상호가 이 종목은 주가가 반등 주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워낙 지금 큰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 요걸 뚫어내려면요. 요걸 뚫어내려면은,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요 가격을 뚫어내려면 첫 번째 있잖아요. 주가가 싸든지. 주가가 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주가가 싼 주식이 어떤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왔냐면요. DR 동일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세게 나왔죠. 보세요. 왜 올라갈까요? DR 동일이라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DR 동일이 인천역의 땅을 보세요. 인천역의 땅이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동일 방직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구로구에 가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역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면 그 땅을 엄청난 땅을 가요. 요 땅만 해도 시가 총액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가든지 이렇게 주가가 싸든지요. 또는 두 번째 한마디로 실적이 끝내주든지요. 주식은 세 가지예요. 주가가 싸든지 두 번째로 실적이 끝내주든지 실적 여러분들 끝내주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 여러분들 다 어떤 섹터들입니까? 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실적이 한마디로 끝내주는 주식들이 가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강력한 테마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테마가.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주가가 싸든지 두 번째 실적이 끝내주든지 세 번째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강력한 테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PM 풍년이잖아요. 어제 그 이재명 당 대표가 그죠 체포 동의안이 딱 가결되니까 다음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씨잖아요. 그러면 김동연의 테마주가 PM 풍년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싸든지 실적이 끝내주든지 강력한 테마가 있든지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해당 사항이 있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에코앤드림 볼까요? 이 종목의 지금 실적을 볼까요? 적자죠. 상반기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25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단기 손실은 더 많아요. 영업이익은 25억의 적자인데 단기 순손실이요 116억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손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뻔한 거 아니에요? 뭐 단기 차익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갔다든지 뭔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목은 주가가 가기 어려운 거죠. 이 주가 가기 어려워요. 저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만 나불나불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입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저는 제시를 합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를 저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뿐입니다. 요거는요, 3만 9천 원에 10%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인 반등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표시해 줍니다. 어느 정도 수렴의 구간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매도를 잘하고 빠져나오자. 제가 봤을 때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면 36,000원은 가능해 보이고요. 짧게 놓고 본다면요, 한 34,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39,0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기다리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버리게 되면 매도를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는 34,000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가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건 초단기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여유라고, 이게 제가 여유 있지, 여유. 여유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유는 제가 보통 기간을요, 한 1개월 정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유라고 하는 거. 제가 표현이 좀 특이하죠? 초단기, 여유, 중기, 장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유라고 하는 것은 한 1개월 정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36,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종목 선택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